아, 아가씨 지금 나가고 없다니까요. 못 믿으시겠거든 뒤져보세요. 그럼 준이 외할머니 오시라고 해라. 우리 어머니는 왜요? 지금 바쁘실 텐데. 아, 무슨 말씀인지 저한테. 누가 왔니? 댁이 여긴 웬일이에요? 우리 딸 실컷 부려먹다가 맨몸으로 몰아낸 것도 성이 안 차요?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요? 아니, 다짜고짜 지금 손에 사람이 누군데? 뭐예요? 적반하장도 유분수지.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? 어? 그래도 시엄마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가지고 사람 꼴 만들어놨더니 상속받은 돈못 벌써가지고 안달하다가 이제는 우리 박서방 옆에다가 딴 여자까지 끌어들여 앉혀놓고 뭐할 말이 더 남아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와요? 아니 이 양반이 말 못해주고 귀신이 붙었나? 안 살겠다고 이런 방구도 없이 기어나간 건 대개 딸이에요. 그래놓고 몸조성찮은 우리 영민이는 왜 자꾸 꼬여내냐고요? 사도나름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. 우리 아가씨 그런 적 없어요. 어제도 여기까지 온 준이 아빠 우리 아가씨가 돌려보냈거든요. 어? 박서방이 어제 여기로 왔었어? 지가 무슨 염치로 여기가 어디라고? 뭐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대개 딸이 꼬여냈으니까 온 거 아니야. 아,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? 아니 어디 옳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끼어들길? 그래,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. 싫어요 어머니.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잖아요. 아,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하는데요? 그만 나가주세요. 안 그럼 가택 침입죄로 파출소에 신고할 거예요. 뭐? 신고? 그래, 할 테면 해봐라. 그만하세요 엄마. 너, 네가 여길 왜 오냐? 그래, 자네 잘 왔네. 어머니 모셔가고 다신 여기 발걸음도 하지 말어. 죄송합니다 어머니.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?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? 나가요. 나가서 얘기해요. 이거 놔! 어디서 이런... 아이고, 아이고. 왼수같이 왜 저렇게 자꾸 쳐들어오고 난리야. 물 좀 갖고 와, 물 좀.